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서커스 구경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슬아슬한 쇼를 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피에로가 나와서 웃긴 연기로 사람들의 배꼽을 잡게 하죠. 또 많은 동물들이 멋진 동물쇼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서커스단의 주인공은 바로 우스꽝스러운 커다란 입과 빨간 둥근 코를 가진 피에로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화 속 주인공 피에로가 서커스단을 떠나기로 결심했대요. 도대체 피에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커스단을 떠난 피에로. 커다란 서커스 천막은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꽉꽉 찼습니다. 팡파레가 울리자 서커스 단장이 무대 위로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서커스단의 자랑인 피에로와 고집쟁이 당나귀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와 함께 피에로와 당나귀가 나왔죠. 서커스 단장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피에로 노노와 당나귀 그냥 당나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악단은 경쾌한 행진곡을 신나게 연주했죠. 그런데 피에로와 당나귀가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악단은 연주하고 또 연주했답니다. 그러다 그만 지쳐버렸어요. 어서 시작해 노노! 서커스 단장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피에로와 당나귀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죠. 빨리 시작하라니까 노노! 뭐 하는 거야? 단장은 더 크게 소리쳤어요. 서커스 천막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피에로 노노가 말했어요. 싫어요. 서커스 단장은 어이가 없었죠. 이번엔 당나귀 태호를 보았어요. 당나귀는 긴 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움직였습니다. 이건 정말 싫다는 표시거든요. 그러자 관중들은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브라보! 브라보! 서커스 단장은 피에로와 당나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죠. 노노,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단장이 물었어요. 지금부터 웃고 우는 연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에? 하지만 피에로는 원래 웃고 우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 네가 그런 거 말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저는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자 단장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과 몇몇 어른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게 진짜 연기인지 아닌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죠. 에이, 태호, 너도 이야기를 할 작정이냐? 단장이 당나귀에게 소리쳤어요. 아니요, 저는 제 친구 노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자 단장은 자기 머리를 더 세게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답니다. 고집쟁이 당나귀 연기는 이제 정말 질렸어요. 또 전 고집쟁이도 아니고요. 사람들은 당나귀 하면 고집쟁이를 생각하고 단장님은 고집쟁이 하면 절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젠 그것도 끝이에요. 그렇게 피에로와 당나귀는 무대에서 나가버렸어요. 어머, 정말 멋진 연기야. 저것도 연기의 일부분인가 봐. 사람들은 피에로와 당나귀가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두들 박수를 쳤답니다. 기운을 얻은 서커스 단장은 재빨리 두 번째 묘기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춤추는 망아지 페르디의 묘기를 보시겠습니다.
악단이 왈츠를 연주하자 망아지의 한 마리가 무대로 또각또각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무대에 나온 망아지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악단은 연주를 하다 하다 그만둬버렸답니다. 그러자 단장이 소리쳤죠. 뭐 하고 있는 거니, 베르디? 이젠 춤을 추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니 페르디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은 좋아라 박수를 쳤지만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단장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다음 차례인 기린 루이제, 사자 쿠스, 그리고 강아지 오토를 계속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단장은 더욱더 세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소리쳤어요. 이건 정말 반란이야, 반란! 그제서야 사람들도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뭐? 피에로가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별소리 다 듣겠네. 옛날 이야기하는 피에로는 본 적이 없다고. 어머, 피에로란 울고 웃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사람들은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노노와 테오, 페르디, 루이제, 구스, 오토는 짐을 챙겨 길을 떠났답니다. 화가 난 사람들도 하나 둘씩 서커스 천막을 떠났죠. 커다란 숲에 도착했을 땐 이미 캄캄한 밤이었어요. 피에로 노노가 모닥비를 피우고는 크게 소리쳤죠. 아, 이제 우리는 자유다! 그러자 당나귀 테오가 꿈을 꾸듯이 말했어요. 이제부터 멋지게 사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걸? 망아지 페르디가 말했죠. 그러자 기린 루이제도 한마디 했답니다. 예술가의 길은 항상 멀고도 힘든 거잖아. 그런데 루이제, 넌 왜 서커스단에서 나올 생각을 했니? 테오가 물었어요. 그야 간단하지. 나는 말이야, 내 긴 목을 돈벌이용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 이건 그냥 내 목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루이제는 앞발로 뒤통수를 긁적거렸답니다. 와, 지금 한목이 정말 멋진데?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그때 사자 구스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죠. 나는 내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었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아프리카까지 갈 거 아니야. 나도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어. 테오가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아지 오토는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알록달록한 커다란 공을 가져왔답니다. 그러고는 공 위에 가만히 서 있었죠. 나는 이 공이 참 좋아. 하지만 내 목에 맨 쇠사슬은 정말 싫어. 그래, 오토, 네 맘 다 알아. 노노는 오토의 쇠사슬을 풀어주며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모닥불이 서서히 꺼져가자 노노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서커스 점막이랑 트럼펫을 사는 거야. 우리들만의 서커스단을 만드는 거지. 동물들은 모두들 좋아했어요. 그날 밤 여섯 친구들은 그들만의 서커스단을 꿈꾸며 잠들었답니다. 기린 루이제와 망아지 페르디는 좋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루이제는 매일 밤 7시 반에 가로등을 켰다가 12시에 다시 끄는 일을 맡았죠. 루이제의 목이 길어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시킨 것이에요. 나는 목이 기니까 잘할 수 있다고. 루이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망아지 페르디도 자기 일이 무척 마음에 들었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배달하는 일이었거든요.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지만 페르디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페르디가 우유마차를 몰고 마을 광장을 지나갈 때였죠. 왈츠 소리가 들리자 페르디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마차는 옆으로 기우뚱하더니 우유통들이 굴러떨어져 광장은 온통 우유 바다가 되고 말았답니다. 우유장수는 화가 나서 페르디를 내쫓아버렸어요. 하지만 페르디는 우유장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왈츠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는 자신이 미울 뿐이었죠. 다행히 페르디와 루이제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도 서커스 천막과 트럼펫을 살 수 있었어요. 여섯 친구들은 좀 더 큰 도시로 나가 서커스 천막을 쳤습니다. 다음 날 노노는 포스터를 세 장 그렸어요. 그리고 파랑, 까망, 분홍색으로 글씨를 썼죠. 아이들과 시인을 위한 서커스라고 말이에요. 3일 후에 서커스 문을 열었어요. 서커스장은 아이들로 꽉 찼답니다. 이 도시에는 시인들이 많은지 어른들도 많이 왔어요. 노노는 트럼펫을 분 다음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죠. 테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요. 루이제는 앞발로 뒤통수를 긁었고 오토는 예전처럼 알록달록한 공이에서 묘기를 해보였죠. 물론 목에 쇠사슬을 매지 않은 채 말이에요. 이야기가 끝나자 노노는 페르디를 위해서 트럼펫으로 왈츠를 불었어요. 그런데 글쎄 페르디가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페르디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답니다. 드디어 페르디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페르디는 언제나 왈츠를 들으며 잠들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들은 웃고 즐거워했답니다. 어른들도 좋아했죠. 이런 서커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노와 친구들은 무대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서커스가 끝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공연이었다고 축하해 주었죠. 모두들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그때 루이제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노노는 루이제의 긴 목을 타고 올라가 빨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노노는 루이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노노와 친구들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말했어요. 피에로 아저씨, 아저씨 정말 멋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도 말했어요. 아저씨가 해주신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일 작은 아이도 말했죠. 아저씨, 이 풍선 가지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이들은 모두 즐거웠답니다. 오토, 페르디, 테오, 루이제, 노노, 그리고 구스도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피에로와 동물 친구들이 저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용감하게 서커스단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바랬던 멋진 서커스 공연을 하게 된 친구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바로 내 진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재미를 느끼기 어렵죠.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할 때 뿌듯함도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자신감을 갖고 내 자신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